지난 시간에 이제 행여가 부분을 이제 보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제 범위에 리모델링이 이제 한 문제가 있죠. 이 리모델링은 우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냥 주택법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는데 이 리모델링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주택법에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죠? 리모델링. 뭐 우리 집에 리모델링 했다. 뭐 차 한잔 마시러 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 리모델링을 이 주택법에 의한 그 리모델링을 정의를 정확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의 정의를 좀 더 들여다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대수선 형태도 있고 또 면적을 좀 늘리는 이제 중축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새롭게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단위가 기본적으로 한 동 이상은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몇 세대 이렇게 한 건 리모델링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령에 의한 리모델링 법 적용은 한 동 최소한 뭐 전체를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 동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 단위는 한 개 동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 뭐 이렇게 좀 뜯어고친 건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는구나. 안 해요. 그런 건 그냥 보수 대수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수선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대수선이라고 하는 뭐 보세계 뭐 이렇게 이제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그 요건을 그 동 전체가 갖췄을 때 대수선 형태의 리모델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면서 면적을 늘리려고 하지, 층을 늘리려고 하지, 그냥 그대로 하지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리모델링은 법에 나와 있는데 잘 활성도 있게 하진 않는다. 그럼 이제 중축 형태의 리모델링인데요. 이 중축 형태의 리모델링은 이 중축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중축 개념을 잡을 때 우선 이 중축 리모델링을 그럼 다 이걸 선호를 하니까 무조건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겠다 이러면 또 더 자원 낭비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가 되어야지 이제 중축 리모델링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이요. 두 번째는 이 중축이라는 그 범위는 이제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이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내가 늘리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과 이 재건축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면적 범위를 이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작은 거는 조금밖에 안 늘어나고 큰 거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작은 그 면적의 이 공동주택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5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미만 아니고 이하예요. 이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미만 이하가 아니고 예 저도 혼동을 했네. 85제곱미터 미만. 이게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럼 이하는 좀 이제 범위를 한 40%까지 이렇게 이제 완화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여기를 이제 법을 이렇게 미만이라고 했어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사실 애매한데 어쨌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작은 거는 좀 더 이렇게 면적을 많이 늘려준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요 미만이에요. 미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를 늘리죠. 세대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세대수를, 예, 이렇게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세대수 증가는, 이만큼 늘리라 그래요. 100분의 115.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15%를 늘릴 수가 있어요. 10% 범위 내에서 증가가 가능하다. 근데요, 이렇게 세대수를 그냥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면적 증가 범위 내여야 돼요. 세대수를 15% 늘렸는데, 그게 면적이 이걸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면적이 늘어난 거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 범위 내에서 15%를 늘릴 수 있다, 세대수를. 자,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쪼개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30% 늘린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1동 101호도 이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죠. 그러면 101동 101호가 30%를 다 아주 꽉 채웠다. 모든 세대가. 그럼 이제 늘어날 세대가 없죠. 왜냐하면 그 세대의 면적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15% 늘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뭐 27%로 하고 나머지 것들 다 모아야 이제 몇 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수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수 증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94페이지에 리모델링 나오고 대수선 형태가 있고 2번에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그리고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 30% 40% 그죠? 85제곱미터 미만 나오고 이 양가로 3번 보시면 자 위 2에 따른 각 세대의 중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얼핏 보면 1000세대 그러면 1150세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존 세대가 면적이 하나도 안 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15% 늘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대수를 증가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우선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이제 분할이죠, 분할. 세대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대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평으로 증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옆으로 늘리는 거. 또 하나는 별도의 동을 짓는 겁니다. 별도의 동을 짓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수직으로 위에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뭐 세대를 분할하면 그 면적 그대로 하는 거고 수평으로 하는 거는 하중이 뭐 옆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위에서 받는 하중은 똑같겠죠. 뭐 별도동은 뭐 안전하게 이건 지으면 되고요. 근데 이 수직의 문제는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위에서 주는 이 하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직 증축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증축의 그 범위는 층수 제한을 둬요. 층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15층 이상의 경우와 14층 이하의 경우에 이거는 3계층. 이거는 2계층으로 묶었어요. 그냥 이걸 더 넘기지 않게끔. 왜냐하면 계속 위로 넘기면 이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골조도 약하고 지금 15년이나 경과됐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94페이지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그다음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요 용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정의, 리모델링이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봤어요. 리모델링이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봤고요. 정의.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할 거냐? 이제 행위자를 볼게요. 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행위자는 법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적 행위자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자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할 수 있는 규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자가 이런 형태로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이자도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 이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때 동의를 받아라. 그렇죠? 임의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율을 보면 이건 이제 이자들이 할 때는 소유자 100% 동의.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입주자 대표 얘기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 그것도 100%예요. 그죠? 자, 이렇다 보니까 말은 이 사람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의 동의를 받으라 그러냐면, 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하는 경우에 동의율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의율을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완화가 됐냐면 75%까지 완화를 했어요.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80%, 5분의 4 였다가 지금은 75%까지 낮춘 상태예요.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75%는 중요한 숫자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100% 그러면 소유자 100% 이러면 되는데, 75%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이게 세대수의 75%라고 하는 건지, 면적, 주거적 면적의 75%라고 하는 건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거 두 개 다, 밑이라 그래요. 예, 두 개 다의 7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택 조합이 하는 경우에 동의율을 보면, 우선 이제 일부 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단지 전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때 일부 동을 하면 그 해당되는 그 동에 세대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분 소유자 및 면적은 의결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결권의 얼마?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자, 전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얼마? 그렇죠. 75%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꼭 하는 게 있어요. 이 서류를 각 동에 나눠줍니다. 이 서류를 각 동에 나눠줘 봐가지고 각 동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을 추가적으로 달았어요. 이 규정을 다른 이유는 한 동이 편파적으로 높게 하고 다른 동은 그냥 따라만 가는 형태, 잘 적극적이지 않은데 묻혀서 리모델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동이 찬성을 50% 찬성 안 하면 그냥 그 동 빼고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동 빼면 되잖아. 그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에는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가 50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다 바뀐 거예요. 지난해는 얘가 이제 80이었던 것이 75로, 얘는 3분의 66.7%죠. 3분의 2였던 것을 50. 이렇게 이제 낮췄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완화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95페이지에 보시면, 그 허가 기준에 별표 4가 있어요. 양가로 3번. 그 별표 4 보시면, 그 1 동의 비율에서 가, 입자 사용자 관리 주체의 경우 100%. 전체의 동의, 뭐 이런 얘기죠. 리모델,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좀 이따 보시고, 뒤로, 이렇게 보시면, 거기 다 밑에, 그죠? 95페이지 밑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경우, 소유자 1,000원. 아무튼 다 100%예요. 그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나번,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경우 이건데, 그걸 이제 풀어놓은 게, 75%, 50%, 75%. 그 이제 풀어놓은 게 이렇게 된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완화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허가 기준에서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세부 기준을 보셔야 될 텐데, 이제, 그럼 이제 동의를 받아서 할 때, 이 행위자가 할 때 이제 세부 기준이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자, 공동주택, 그러니까 어디에 하느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다. 허용된 행위가 또 어디에 하느냐, 상가에 한다. 그게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죠. 여기 한다. 근데 여기에는 잘 보시면 그 나번 보시면 이게 등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건 독립된 상가고 이 등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주상복합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주상복합. 그러니까 하나로 된 거 이렇게 주택과 상가가 하나로 된 경우. 여기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경우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예, 규정을 하고 있어. 자, 지금 보셨던 그 세부 기준을 보시면 첫 번째 이 공동주택은 그 기준이 이제 네 가지의 기준이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동 또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건 뭐 리모델링은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단지별로 한다. 두 번째 보시면 복리시설을 분양하지 말아야 된다. 예, 시설 분양은 아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 이렇게 이제 뭐 상가 같은 거 분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복리시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입적 공유 아닌 복리시설 있지만 입적 공유인 복리시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분양하지 말아라. 분양하면 그 입주자 공유 아닌 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이용은 할 수가 있어요.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팔 수는 없지만 이용은 가능해요. 뭐 운동시설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에서 나오냐면 우리 이제 수직 증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층 밑으로 쭉 있는데 여기는 난방 뭐 이런 게 이제 취약하니까 또 방범 뭐 이런 게 취약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최상층 상부로 이렇게 증축을 이렇게 하게끔 하고 여기를 이 복리시설로 이렇게 운동시설 같은 걸로 이용하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이제 그 규정을 쭉 보시면 복리 1층을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괜찮다. 그죠? 이렇게 이용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뭐 피로티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예. 자,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3번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 있던 세대가 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로 막 다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에 수직 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요거 어디 있죠? 요 범위. 요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수직 증축 허용 범위 내야 된다. 그래서 15층 이상이냐 14층 이하냐에 따라서 3개층 2개층 이렇게 했던 거를 지켜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102호 있던 자리, 102호 있던 자리가 이제 하나의 운동시설이잖아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해야죠, 사람들이. 그럼 여기 터야 돼요. 그죠? 이 틀 때, 내력벽은 철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합치려면 비내력벽 앞에 뭐 베란다에 있던데 뭐 이런 데 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네 가지 요건인데 이것도 아주 잘 시험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이 15년인데 얘는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 경과되면 10년이 경과가 아니죠. 예, 여기 10년 경과는 10% 범위 내에서 합니다. 10%. 1번에 보시면 10년이 지난 복리시설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예 동시에 10년이 지난 10년이 지난 리모델링을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반드시 이게 붙는다는 얘기죠. 공동 주택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동 주택과 함께 하니까 공동 주택은 15년이 돼야 하잖아요. 얘는 상가만은 10년 넘으면 할 수 있는데 함께 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면적을 30% 아니고 10% 범위 내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빨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로 묶어놓고 그리고 면적을 30%까지 안 주고 10%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단서는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단서.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그 주상복합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이 주택 부분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 밑에도 늘려줘야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늘려줘야? 아,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건축물, 동일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이제 이 표현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축은 연면적 합계 10분의 1 범위여야 된다. 10% 범위다. 다만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에는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축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여기서 나와요. 주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게 권리 변동 계획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아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 정의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합니다.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게 있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리모델링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선요,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 뭐, 가령,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뭐, 15년, 20년, 요 시점에 다다른, 우리 이제 일기 신도시, 뭐, 분당, 뭐, 평촌, 뭐, 또, 뭐, 어디죠? 일산.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리모델링 시점이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을, 이제 이런 이제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이게 어느 날한 시에 다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여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리모델링 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주할 대체지를 이렇게 찾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입주를 해버리면 이게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이 뭐 마비가 오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대도시잖아요. 이 대도시 시장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장 뭐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게 리모델링 시점이 다가와서 한꺼번에 할수 있으니까 좀 리모델링을 계획적으로 해라. 그런 그 기본적인 계획을 짜놔라. 그래서 이렇게 구획을 해서 얘는 뭐 언제 시점에서 하고 얘는 언제 시점에서 하고 얘는 언제 시점에서 하고 얘는 언제 시점에서 하고 그리고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계획. 그리고 할때뭐 도로는 이만큼이었던 것을 이만큼 늘리고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짜둡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10년마다 짜요. 10년마다. 누가? 대도시 시장이. 그래서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일정 지역에서 이야기입니다. 일정 지역에서. 자, 권리 변동 계획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권리 변동 계획은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세대수가 늘어나면 이 세대수가 증가하면 이 증가된 이 세대수를 어떻게 분양하겠죠? 그러면 분양 금액이 얼마냐? 어떻게 분양을 할 거냐? 이런 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세워야 되죠. 이게 누가 세워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세우겠죠. 그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세울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분양 계획을 어디다 쓰느냐? 권리 변동 계획에다 수립을 해라. 그 단지에 권리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권리 변동 계획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권리 변동 계획은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주택,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만드는 거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그 전체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서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다. 요 차이만 구분해 놓으면 지문에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누가 수립하는 건지 모르고 뭔지 모르면 찾아가기 좀 어렵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 부분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수직 증축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 진단, 안전성 검토, 안전 구조 확인 이런 안전의 안전.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 그래서 98페이지의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서 이렇게 이제 안전성 검토라든지
또 수직중층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이제 안전점검이라는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00페이지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옵니다.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 할 때, 아, 대도시시장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더 고민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광 대도시시장이 돼요. 100페이지 나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자, 그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요 이야기는 102페이지에 그 3번 위에 기본계획 고시에 양가로 2번에 나와요. 5년마다 검토해라.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권리 변동 계획은 98페이지에 나옵니다. 권리 변동 계획.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아, 그렇죠? 세대수가 증가하면 이 증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주택 조합이 이렇게 수립을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무슨 무슨 계획, 그러니까 이게 다 유사한 거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 104페이지에 리모델링 특례가 있어요. 요건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현장에 공동주택이 있었고 상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수직중축도 이렇게 했습니다. 수평도 하고 이렇게 이제 늘어났어요. 상가도 이렇게. 자, 이러고 나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 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면적이 변했죠. 그죠? 공용 부분을 침범했잖아요, 이만큼. 그럼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 또 이 101동 101호의 대지 사용권이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옛날에 요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그죠? 근데 또 세대 수도 늘었으니까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이걸 또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뭐 어쨌든 변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다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변하겠다라고 써놓으면 그건 우선합니다. 근데 그게 써있지 않으면 그냥 불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을 때 원칙은 불변. 예외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날 땐 권리 변동 계획을 무조건 만들죠. 이 변동 계획에 있으면 이 권리 변동 계획에 의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104페이지 보시면 1번에 소유자가 리모델링의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경우 권리 변동 계획을 쓰니까 권리 변동 계획에 의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행위허가의 마지막인 리모델링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